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이민자 권익공호단체들이 바빠졌습니다.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된 전화 문의도 크게 늘고 구비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와 상담을 하는 한인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신청서가 공개되면서 문의의 내용도 구비 서류에 대한 질문에서 신청서 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칠라와 같은 이민자 권익공호단체에도 수요일 하루에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신청서 작성과 구비 서류에 대한 상담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들 단체에는 추방유예 신청 대상인 젊은 학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실제 추방유예 자격이 주어진 학생들의 경우 영어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선지 민족 학교를 찾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한인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 2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구비 서류는 큰 문제 없이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한 대다수의 한인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보단 이미 준비한 서류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화 문의나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